네, 오늘의 코인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해드릴 오늘 진행의 이지영 아나운서이고요. 자, 오늘 시장 흐름들 살펴보시면서 또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간의 상승분을 반납시키면서 일제히 좀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전날에도 전해드렸지만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가 미국에 관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라는 이슈들이 투심 자체를 끌어내린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와 함께 국채 채무 부담 증가율이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이 또 시장에 큰 불안감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 선에 관한 테스트를 다시 한번 받고 있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만 9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은 1840달러 선으로 어제 대비해서 소폭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 좀 살펴보자면 리플이 0.69달러로 0.7달러 선을 깨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도지코인이 여전히 시총 상위를 차지하면서 솔라나 코인보다도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다코인이 그 뒤를 좀 잇고 있는 모습이고 솔라나 역시도 23달러 선으로 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트맵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 염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간단히 저와 짚어보시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법무부가 바이낸스 사기 혐의를 적용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흘러져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릴까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세마포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이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관한 사기 혐의를 적용시키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코인베이스의 또 헤드라인으로 또 걸렸었던 그러한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역시나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퍼드이다라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죠. 이러한 기사들이 보도가 되면서 바이낸스가 폐업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흘러져 나왔는데 사실상 바이낸스 US에 관한 폐업을 시도를 했지만 현재까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당 뉴스의 검증이나 논리적인 사고는 정말 끔찍한 수준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발언을 하면서 이 바이낸스 CEO가 역시나 퍼드 잘못된 정보에 관한 어떤 시그널로 내고 있는 4라는 숫자를 또 한 번 트위터를 통해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성 기사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이낸스 CEO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과연 이 기사가 실제인지 아닌지에 관한 진위 여부들도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간단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ETF 신청에 관한 승인 가능성에 관한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게리 겐슬러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블룸버그 통신과 이 게리 겐슬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가 약간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리플 소송에 관해서 항소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SEC의 5명의 위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나에게 크게 힘이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의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SEC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압박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게리 겐슬러가 앞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비트코인에 관한 또 호재성 뉴스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보도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주요한 이슈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실 앞으로 목요일마다 함께 해주실 또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자, 오늘은 퍼즈님 어떤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오늘 뉴스를 너무 재밌는 거를 재밌었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었네요. 블룸버그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기존 금융권이랑 친한 언론들은 바이낸스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바이낸스랑 테더를 특히나 싫어한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고 네. 이거를 공격할 일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뱅크런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 실리콘밸리 뱅크나 더 사기인가요? 네, 이런 애들 다 사기라는 네. 것인가? 네, 진짜 조악한 진짜 논리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런 거에 좀 휘둘리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US는 거의 뭐 사실 영업이 좀 힘든 그쵸? 상황이고 네, 점유율도 너무 낮아져서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의 영업은 사실 좀 어느 정도는 힘들어진 게 아닌가 좀 싶고 근데 전 세계 점유율은 여전히 50%가 넘기 네.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바이낸스를 아무리 공격해봤자 바이낸스를 대체할 거래소 없어요. 제 그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후오비나 OKX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그러면 EDX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 그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접근이 어려워요. 네, 그 대체할 만한 거래소가 있어야지 바이낸스 점유율이 낮춰질 텐데 지금 대체할 만한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이낸스는 당분간은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보도들이 사실 코인데스크.com에 또 헤드라인으로 걸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조금 놀란 마음에 클릭을 해봤는데 역시나 또 잘못된 보도였던 것으로 현재는 조금 여론이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빠르게 좀 나눠볼게요. 자, 오늘 굉장히 또 자극적인 그런 네. 또 제목이 있었지만 저희가 네. 좀 순화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네네. 나눠볼게요. 이게 뭐 왜 그렇냐면 네. 제가 요즘 벌레가 참 많죠. 아, 네. 날이 더워가지고 아,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네. 최근에 코인 투자 혹은 뭐 몇 년 한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권도영이나 샘 벵건 프리더가 정말 약간 악당, 빌런. 악질이요. 네네. 이렇게 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얘네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좀 미리 빌런이었던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18년, 19년도에 왕성하게 활발하고, 17년도, 18년도, 뭐 이때 19년도 이때까지. 그 이후로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약간 뉴스나 이런 걸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왔고 빌런의 네. 선배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시즌 1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시즌 2 빌런들이 너무나 악질이었기 때문에 네, 아예 네. 범죄자들이었죠. 네, 맞아요. 네. 빌런 수준이 아니었고 어쨌든 아예 범죄자들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전에 이런 애들도 있었다 해가지고 좀 약간 의아한 약간 이런 뉴스들도 많아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과정을 좀 일단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나오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요 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언급할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이제 하드포크를 합니다. 이제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랑 하드포크로 나뉘는데 요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의 크기가 작다라는 게 계속 문제점 지적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사토시가 블록의 크기를 제한하자고 얘기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개발자가 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블록크가 너무 크면 수수료도 낮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는데 반해서 해킹 당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제한하자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서 지금은 어쨌든 블록의 크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블록의 크기를 늘리자 줄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린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블록의 크기가 막 변동함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쨌든 채산성이 달라지니까 본인들의 채산성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랑 갈라선 겁니다. 네, 그래서 비트메인이라고 세계 최대의 채굴 기업. 기업이죠. 네. 네. 요 기업의 우지안이 이제 공동 설립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우지안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 나머지 해가지고 이제 하드포크로 떨어져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지안이 비트코인 캐시를 갈라져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안의 주도로. 그래서 이렇게 빠져 나왔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의 위상이 정말 다르지만,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캐시가 위상이 엄청 높았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높아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쓸 뻔했어요. 비트코인 표시가. 해서 비트코인 1, 비트코인 2 이런 식으로 거래소 상장될 뻔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거의 뭐 진짜 한 3분의 1 정도 수준 비트코인에 이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계속 좀 떨어져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갈라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지안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저 처음 들어봐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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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쉽게 말하면 블록의 크기를 더 키운 거였어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래서 블록의 크기 빼고는 비트코인이랑 거의 같습니다. 소스코드가.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그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비트코인이랑 똑같은데 블록의 크기만 다르면은 사람들 과연 이걸 쓸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럼 비트코인 캐시에다가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나 아토믹 스왑이나 이런 식으로 기능을 좀 더 넣자 라고 개발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비트코인 캐시 내부에서 일부 요 세력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다, 그거는 사토시의 의도가 아니다. 아, 그렇구나. 네. 해서 크레이그라는 애를 중심으로 딱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BSV로 떨어져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토시 비전이에요. SV의 약자가. 해서 아니다, 그거는 사토시의 비전이 아니다. 우리는 사토시의 비전, 사토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BSV 같은 나오네요, 경우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BSV가 이제 난인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에서. 근데 요 난일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원래는 요걸 딱 난일 때 이런 식으로 난일 예정이 아니었고 크레이그가 본인은 사토시라고 주장해요.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뭐 나중에 기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기꾼이 맞아요. 왜냐면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면 크레이그가 본인이 사토시라고 증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네, 간단한 뭐냐면 맨 처음에 비트코인 채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갑이 어쨌든 사토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갑에서 코인을 보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코인을 보내는 건 누구나 보낼 수 있는데 거기서 코인을 빼는 거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기꾼을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요거를 그래서 우지안이랑 크레이그가 해시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 너를 찬성하는 쪽, 나 찬성하는 쪽 해가지고 누가 채굴자들이 어디에 더 많이 동조를 하는지 해서 채굴 해시가 더 높은 쪽이 요 아예 요 비트코인 캐시를 가져가는 걸로 하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캐삭방이라고. 네, 뭔 말인지 아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캐릭터를 네. 삭제한다. 약간 지면 캐릭터 삭제. 약간 뭐 너 지면 유튜브 채널 삭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이제 지면 깨끗하게 물러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요 크레이그가 초반에는 원래는 우지안이 비트메인을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메인 같은 경우에는 채산성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채굴하고 비트코인 캐시도 채굴하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크레이그 쪽은 BSV만 채굴하니까 갑자기 BSV의 채굴 해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BSV가 이기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했다가 막판에 가서 그 비트메인이 전부 다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면서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 그러니까 우지안 쪽이 이겼습니다. 예. 네. 아, 그럼 없앴나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크레이그가 조용히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싫은데 나 하드포크 할 건데 하고 떨어져 나온 게 이 BSV예요. 네. 해서 아주 약간 네 아주 상도덕도 없는 네,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게 왜 유명하냐면 요때 당시에 어쨌든 비트메인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다가 전부 다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하면서 비트코인의 해시가 한순간에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시가 왔다 갔다 거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여기 6,000달러에서 엄청나게 횡보할 때 이제 이게 2018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2019년. 해서 여기 6,000달러에서 횡보하다가 3,000달러로 떨어진 요 타이밍이 있었어요. 요게 얘네 둘이 싸워서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해도 막 뭐 이렇게 트위터는 이게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갑자기 왜 떨어지지 했는데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알고 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네.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해서 그 코인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면 우지안, 크레이그 이 이름만 들으면 아주 이해를 갑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해를 갈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만 잠깐 해드리면 네. 그렇게 어쨌든 SV랑 비트코인 캐시랑 나뉘었는데 비트코인 캐시에 요 채굴자 집단이 있고 개발자 집단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ABC가 이제 개발자 집단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캐시로 바뀌어가지고 그 지금 상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 캐시는 요 채굴자 집단들이 어쨌든 장악을 해서 비트코인 캐시 노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게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이름이 두 개가 났습니다. 우지안이랑 크레이그 두 개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빌런이 하나 사실 더 있긴 해요. 어? 퍼즈? 아, 아니, 저는 아니고, 저는 빌런이 아니고. 농담입니다. 네, 네, 농담입니다. 그, 저 혼나는 거 아니에요? 팬분들한테. 네. 빌런이, 네. 저는 그 정도의 돈은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빌런 진짜 살 만큼 돈이 없고. 네, 너무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빌런이 한 명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스틴선이에요. 아, 저, 아, 지금도 항상 논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저스틴선은 근데 지금 최근까지도 그 빌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언급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어쨌든 트론의 창업자 그 저스틴선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인지.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나중에 한번 네, 네, 하고 네. 해서 이제 이렇게 세 명이 약간 시즌 1 빌런이었어요. 아. 근데 요번에 요번 요 세 명의 이름이 동시에 나와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뭐냐면 커브 파이낸스 풀 해킹 이슈가 있잖아요. 아, 아마 아시겠지만 네. 요거는 제가 뭐 굳이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요 커브 풀이 해킹 당하고 나서 요 커브의 창업자 CEO가 저스틴 선한테 커브를 팔았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창업자가 어쨌든 커브를 팔아가지고 돈을 충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요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시장에 좀 더 가격이 있으니까 저스틴 선한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P2P 형식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해서 커브를 샀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갑자기 우지안이 트위터에서 나는 커브를 저점에서 매수했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우지안이 2년 만에 알트코인을 그래서 그 트위터에 뭐 약간 글은 그동안 꽤 올렸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글보다는 리트윗인 거죠. 다른 글을 이제 가져오는 그 식으로만 활동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도지코인 2021년 도지코인 얘기하다가 2년 만에 갑자기 나 커브 샀다라고 아.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네요. 네.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어제 바로 이제 기사가 났는데. 네. 크레이그가 8만 비트코인을 훔쳤다라고 마운트곡스 CEO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운트곡스가 이제 해킹을 당했는데 이 해킹의 배후에 크레이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또 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동시에 거론되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이 세 명이 동시에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것 같아서 최종회인가 봐요. 최종회. 네, 제가 약간 소름이 약간 돋으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좀 소름이 돋네요. 네,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이제 크레이그가 이제 8만 비트코인을 본인 돈으로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크레이그가 본인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는데 사토시는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굳이 사야 됐을까? 그러니까. 라는 생각도 좀 들으면서 어쨌든 요거는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요런 식으로 어쨌든 마운트곡스의 CEO가 주장을 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빌런의 제가 정말 이를 갈고 있는 빌런의 이름 세 명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이 사람들과 관련된 이슈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거예요. 아, 얼마 뒤에 이제 부각이 되겠네요. 네, 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저스틴 선은 트론, 그다음에 그 우지아는 비트코인 캐시. 네, 그 다음에 크레이그 같은 경우는 BSV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름이 오르내리락 하면은 해당 코인의 움직임을 조금 참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음모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많은 정황들을 봤을 때 무언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이 요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퍼즈님께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좀 지켜봐 주신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분들도 한번 주의를 기울이시고 해당 코인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코인에 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여전히 시세는 좀 비슷합니다. 지금 한 달 가량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변동성들이 있을까요? 그런 시그널이 캐치가 됐을까요? 그래서 네, 해서 화요일에 했던 얘기를 진짜 짧게만 요약을 하면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횡보를 했다. 그리고 도미넌스는 떨어지면서 어쨌든 알트코인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 지난달, 그러니까 6월달에 떨어진 거를 만회한 수준이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아 그쵸. 같이 느끼진 못한다. 체감이 그렇게 크진 않죠.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한번 그 8월달에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주장을 했었던 주장까지는 좀 그렇고, 네, 네, 좀 제가 신학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ABC로 떨어지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냥 얘가 고점을 갱신하면서 사실 지금은 요 가능성보다는 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ABC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A가 거의 끝난 걸로 보이고
지금 B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C 하락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뚫고 떨어지면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뭐 이번 달에도 횡보야 라고 생각하실 그런 하락이야 횡보야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요 아래로는 제가 이제 그려드린 요 선 검은색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네. 라인 검은색 요 라인 요 라인 그 다음 위로는 33,000 그래서 33,000을 터치하면 위로 방향성 잡는 거고 그다음 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다시 좀 큰 하락 추가적인 하락 요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정도만 알람을 딱 걸어 두시고 웬만하면 그냥 마음 편히 좀 쉬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얼마예요, 퍼즈님? 딱 아, 그, 아래로요? 네, 아래로.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사선으로 좀 구어진 거라서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7,00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라인. 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요번 달 말 가가지고 27,000 아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뚫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매주 두 번씩 나오니까 제가 팔로우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요거 가능성 다음에 높은 가능성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아. 네, 해서 그냥 올라가거나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 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이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제 생각에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그 퍼즈 각도선이 요 파란 요 검은색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네네네.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를 터치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서 요거를 좀 종합해 봤을 때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등할 때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이때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쨌든 터치하고 반등했을 때는 비트코인만 올라가면서 도미넌스 올라가고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걸 참고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이 조금의 알트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아 그럼요. 네. 아니 그럼 이해하죠. 네. 저를 뭘로 보신 겁니까? 그래서 네. 바로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알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해서 그 알트 코인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어떤 알트가 올라갈 건지는 사실 저도 도지가 또 계속 강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마음에 드는 코인들 한 3, 4개 정도 시총 높은 거 위주로 좀 골라서 가지고 계셔도 좀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지금 단타를 들어가고 알트코인 들어가는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B가 올라갔을 때 알트코인을 조금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알트코인은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많이들 갖고 계시죠. 네, B 상승이 어쨌든 거의 끝날 기미가 보이면 제가 이제 팔로우 해드릴 텐데 이럴 끝날 기미가 보이면은 조금 알트코인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 물려 계신다라는 댓글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탈출의 기회로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보다는.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리플에 관한 이야기만 짧게 나눠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리플이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펌핑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흐름도 이어질까요, 퍼즈님? 아, 리플 왜 안 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모래 주머니를 벗은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재가 생기면은 좀 추가적으로 팍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으로는 리플의 조정이 어느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A, B, C가 거의 끝난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좀 기간을 잡고 한 두 달, 세 달 정도는 기간을 잡고 분할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플의 호재도 저희가 계속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 꽉꽉 채워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